진짜 이게 웃겼다 진짜. 야, 야, 야근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? 왜 영훈이 어디 나가냐? 그 대리님을 몰래 쳐다보게 되거든요. 뭘 보긴 몰려. 아니 이 대리를 내가 뭐? 아 정화 씨가 이 대리를 완전. 문 대리님. 거라서요. 이 대리님도 드세요. 응? 여기 썼네. 팀장님이 외주에 샘플 받아오라셔. 이 대리님하고 같이 가라던데? 어 알았어. 금방 갈게. 응. 아. 그 와중에 단 둘이 외근이라니. 엘리베이터 고장인가 봐요. 계단으로 내려가야겠네요. 계단이요? 여기 14층인데. 잠깐만요. 네? 얼마 안 됐죠? 누가요? 지금 쉬고 있는 거. 아, 네. 얼마 안 됐어요. 많이 아프겠네. 정아 씨는 올라가요. 나 혼자 다녀올게. 아니에요. 저 괜찮아요. 저 혼자 잘 내려갔어. 어? 이래도? 별로 괜찮아? 다친 데 없어? 네, 괜찮아요. 그냥 올라가 있어. 나 혼자 다녀올게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또 잘 내려갈 수 있어요. 정아 씨, 괜찮으니까 올라가 있어요. 진짜 괜찮아. 왜 하필 그날 산 지 얼마 안 된 구두를 신고 온 걸까요?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. 정화 씨랑 승주 씨도 그만 퇴근해요. 아, 저희 오전에 가져온 풀 패키지 네이밍 좀 구상해 보려고요.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괜찮으니까 퇴근해. 내일 하면 되지. 아니에요. 신입의 자세는 이런 거죠. 퇴근하십시오. 그래요. 그럼 무리하지 말고 늦지 않게 들어가요. 이 대리 매정하네. 왜? 일한다잖아. 다들 고생해요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정아 씨 수고해요. 하는 느낌. 그 뭔가 딱 발화점이 되는 그런 이름이면 좋을 것 같은데. 넌 썸 탈 때 어때? 나 원창.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. 안녕하세요. 저녁은 먹었어요? 이거 먹으면서요. 감사합니다.
샌드위치네요. 아니 우리 동기 모임 가는데 이대리가 신입지 야근하는 거 그렇게 눈에 밟힌다 그래가지고. 그냥 이것만 주려고 왔어요. 아직 와봐야 돼. 어떻게 잘 돼가요?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정아 씨는? 저희 대강 느낌을 잡은 것 같아요. 그 썸 타는 분위기에서 바라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요. 너무 좋아. 나는 남자친구랑 바로 불타올라서 썸이 뭔지 잘 몰라. 어? 더 얘기해주세요. 두 분 얘기 들으면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. 이대리님은요? 설마. 설마? 이대리 남자친구 엄청 유명해. 설마 했는데. 야 늦겠다 빨리 가자. 수고! 수고해요. 네 들어가세요. 뭘 바랬던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할까요?